안녕하세요. 호두마루 TV의 호두마루입니다. 단독주택의 모든 것.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6인치 매입등 교환하기입니다. 6인치 매입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뒤에는 안전기가 이렇게 부착되어서 나옵니다. 그리고 전선이 보이시죠? 총 3개의 전선이 보이는데요. 하얀색하고 검은색은 전원선입니다. 220V용이고, 그리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접지선입니다. 교환을 할 때는 접지를 연결시킬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연결시키고, 만약에 연결시킬 수 있는 곳이 없다면 그냥 이 상태로 두어도 되겠습니다. 즉, 흰색과 검은색 선만 이어주면 되는 것이지요. 그리고 옆쪽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홀더가 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데요. 요걸 끼울 때 위로 이렇게 들어서 끼워주고 고정을 시키는 이런 형태로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. 벽에 있는 매입등을 뺄 때는 필요한 공구가 있는데요. 간단합니다. 제일 좋은 거는 앞에 이렇게 보이는 페인팅 나이프인데요. 이런 거 집에 없으시죠? 이 페인팅 나이프 있으면은 사이에 딱 끼워서 빼낼 때 굉장히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. 없으면은 그냥 일자 드라이버 있으시죠? 다 요걸 사이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들어서 빼내면 되겠습니다. 즉, 벽이 보이면 이 위에 벽과 이등 사이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빼올리면 되는 것이지요. 해보겠습니다. 자, 뺐습니다. 그러면 하얀 선과 검은색 선이 보이시죠? 이렇게 터미널을 들어서 뺍니다. 눌러서 빼주면 되겠습니다. 간단하죠? 그리고 새 LED 등을 끼우겠습니다. 220V는 교류선이라서 아무 곳이나 그냥 끼워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선 색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아무 곳에나 연결시켜 주어도 되겠습니다. 혹시나 끼웠을 때 깜빡거린다거나 조금 불안정해 보인다면 색깔을 달리해서 연결시켜 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끼웠습니다. 자, 그러면 전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켜졌죠? 이것으로 6인치 매입등 다운라이트라고도 말하는데 교환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.